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도라지꽃을 좀 소개해 주세요. 아, 도라지꽃은 제 인생의 곡이라고나 할까. 그래도 제 곡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인 것 같아요. 도라지꽃을 작곡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? 원래 도라지꽃의 멜로디는 도라지꽃 가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가였었어요. 성경에 있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그 가사로 쓰다가 너무 진행이 안 돼서 그 곡 자체를 좀 내려놨었어요. 내려놓고 한 두어 달 지나고 나서 유경환 선생님의 도라지꽃 가사를 딱 붙여봤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끝까지 진행하게 됐죠. 그렇게 탄생했습니다.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? 도라지꽃에 대한 에피소드는 미국에서 있었죠. 미국에서 어떤 음악교사 하는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. 자기가 가르치는 교과서 안에 제 곡이 들어가 있다고. 근데 저는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살짝 서운했거든요. 그 출판사한테. 근데 알고 보니까 교육용 책에는 허락을 안 받고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는 너무 감동이었죠. 교과서에 제 곡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도 사실 영광이었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. 좋았었어요. 이번 작품은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셨을까요? 이번 소프라노 솔로 음원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혜정 선생님이 노래해 주셨고 그리고 이호정 선생님이 너무 아름답게 피아노를 연주해 주셨어요. 또 그리고 윤혜림, 그 친구거든요. 혜림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리고 연주해 줬어요. 근데 이제 음원이라는 게 녹음하신 분들, 편집하신 분들, 영상 만드신 분들,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좋은 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끝으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? 네, 지금 도라지꽃을 또 제가 지휘하고 있는 수원시립합창단과 지금 또 녹음하고 있어요.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음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스타일의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어우러지는 음원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쨌든 우리 강혜정 선생님 버전의 도라지꽃은 이제 제 이 영상이 마치고 나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으니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구독도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